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타걸의 지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지령은 스타리그를 오랫동안 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럼 오늘의 문제가 나갑니다. 지금까지 스타리그에서는 몇 명의 로얄로더가 탄생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골뱅이 더 스타리그에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네. 아, 근데 앞서서 하는 그 정경주 선수의 로얄로더에도 활약이 눈에 띄는데, 아, 김동건 진짜 장군봉급 받자마자 바로 뒤치기 끝내버렸어요. 네, 그때 김동건 선수가, 많은 테란들이 그런 그 우를 범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잖아요. 예, 겨우 막아낸 다음에 상대방 코스가 어떤 것인지 침착하게 따져보지 않고 일단 막았으니까 앞마당 먹은 다음에 시즈모드 딱딱 박아가지고 앞마당 돌리고, 예, 뒤로 가가지고 병력 모아서 어떻게 그게 아니고 김동건 선수는 머리 딱 써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질렀더라 탁 했고 그 다음에 리버드라까지 딱 와갖고 겨우 막은 다음에 내가 병력 손실 약간 있었고 일꾼 손실 좀 있었고 병력 이만큼 남았으면 밀면 끝나. 계산이 딱 됐다는 거죠. 바로 밀잖아요, 그냥. 예, 저런 정신이 최근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네, 약간의 틈도 줘선 안 됩니다. 사나운 틈을 주지만 거기서 한번 친 다음에 싹을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양 선수들 때 경기 좀 끝났습니다. 그라디에이터에서 마무리 줄 수 있을 것인지 가겠습니다. 경기 보정! 마패는 트위터를 뜨겁게 달구고 있고요. 아, 그리고 로얄로더 몇 명이냐? 아, 막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명, 5명, 4명, 8명으로 찍는 분도 계시고요. 예, 예. 참고로 한 가지 힌트를 말씀을 드리면 원년 리그라고 할 수 있는 99년 PK는 누가 우승하더라도 로얄로더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빼야 됩니다. 예. 네. 자, 과연 누구일지 많은 분들의 참여 자체가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글라디에이터 진영와 김동건이 붙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진영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빠른 타이밍에 공격 좋았습니다만 그것이 막혔고 상대편의 카운터 되치게 그냥 무릎 꿇고만 진영호. 네, 김동건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오늘 그 김동건 선수까지 가뿐하게 16각 딱 간다면 이 조지명식의 STX 선수들만 4명입니다. 벌써 그런가요? 기본 김윤환에다가 지난주에 김현우 선수 그리고 김구현 선수까지 갔죠. 네, 물론 뭐 여기서 진영호 선수를 물리쳤다 해서 김동건 선수가 16강 간 건 아니지만 네, 요즘 토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김동건 선수가 토스 사정 이해해 줄 때가 아니에요. 네, 김동건 선수도 강렬한 이미지를 팬들에게 선사해 주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직선거리 상황이 멉니다, 양 선수들. 진영호도 앞에 맞고 약간 얼굴이 좀 이그러졌었는데요. 일단 더블러토스의 선택은 아니고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영호 선수는 그냥 글쎄요, 더블러토스의 선택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게이트웨이 출발을 하네요. 그렇죠. 진영호 선수도 약간 그 처음에 마패 딱 맞으면서는 화났다는 이런 듯한 표정이라기보다는 아니 나는 평상시 그런 거 안 하는데 아니 왜 나에게 네, 이런 그 표정이 좀 읽히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네. 마패 즐겨 선불한 선수들은 상대 안 가리거든요. 그럼요. 본인의 기분이에요. 본인의 감정 표현이 중요한 거죠.
자, 지금 트위터에 지금까지 스타리그의 로얄로더 몇 명이 될 것이냐? 7명, 8명이 제일 많은 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쁘죠? 상황 체크한 다음에 아무튼 프로브 많이 살아야 되고요. 질러까지 달리면 질러 달리는 것과 동시에 넥서스! 아무래도 뭐 센터 쪽에 뭐 센터 배럭이라든가 뭐 이런 그 부담감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대각선 정찰을 했는데 상대의 의도를 봤기 때문에 그냥 원게이트 상태에서 이제 멀티를 가져간 거죠. 근데 거기에 또 원배럭 더블이라서 김동건 선수도 아주 좋은 출발인데요. 네. 공통점은 뭐 분명한데 그들이 다가 아니에요. 네, 공통점을 가진 선수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한 명 한 명 찾기가 한 명만 딱 빼놓으셨지. 아니, 원티가 어프로 뭐 벙커 만들어지기 전에 들어왔어요. 자, 나 때리면 가서 SB 공격하죠. 지금부터 맞이 한 방만 있습니다. 지금 심시티가 잘 돼 있어서 SCV 한 개를 잃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기동 선수 굉장히 잘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심시티도 잘 돼 있고 컨트롤도 좋았는데 방금 머리 당기 이런 건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다. 네. 자꾸 죽으면 추가 병력 오는 것도 아닌데 일단 벙커 쪽에 마린을 최전선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본진 쪽은 없어요. 네, 질럿의 체력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그냥 SCV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머린들이 일부러 쫓아오지도 않은 거였었는데 그래도 질럿은 질럿이에요. 네, 실드 채우죠. 아머도 있고. 그러면 혹시 모르는 뭐 묘한 건물이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야, 김동건 선수가 8승 2패의 스타리그 그 토스전으로 오늘 이전 전패를 하지 않는 이상은 토스전 승률 무조건 1위를 굳건히 지키는 거였거든요. 진영 선수가 이거 그냥 트리플 엑서스를 한번 선택을 하나요? 현재 근데 그런 모습은 웬만하면 본진 정찰을 허용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질럿을 지금 잘 세워놨고요. 트리플레. 1경기는 과감한 빠른 드랍. 두 번째 경기는 이렇게 넥서스를 여러분들 가져갑니다. 근데 이런 플레이가 더 잘 통하기 위해서는 수비적으로 좀 엔지니어 베이를 짓는다든가 이런 거 수비 쪽에 자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노출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대각선이라도 타이밍적으로 김동호 선수 한 방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진 정찰이 안 됐기 때문에 나름 이제 나 전략적인 승부수를 쓰고 있어 그런 여지를 지금 준 건데 이게 정찰이 되면 안 속는 거죠. 본진 안 봐도. 그렇죠. 김동건 선수도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엄청난 장기전 끝에 승리를 가져가는 뭐 이런 경기들보다는 타이밍 딱 잡고 그냥 확 밀고 이거 이런 게 많죠. 이 부분은 지금 진영 선수에게 조금 아쉽죠. 바로 지금 정찰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럴 때 갔다가 나갔다가 이럴 때 확 나갔다가 막히면은 뒤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김동건 선수는 저런 거 딱 보면 타이밍 잡자 이런 생각을 주로 하는 선수이긴 하거든요. 자, 토스가 뭐를 선택할 수 있는지 옵션을 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병력이 많지 않은 가운데 트리플 렉을 구사하다 보니까 리버를 안 갈 수가 없죠. 리버는 지금 현재로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 타이밍이 지금 상태에서 가장 무섭거든요. 자, 리버 투택은 탔습니다만 김동건 선수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지요? 일단 봤습니다. 근데 리버를 가더라도 정면으로 오는 부분은 이거 타이밍이에요. 4패예요. 4패. 근데 타이밍인데 왜냐하면 지금 수비에 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트리플 렉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안 두르고 오히려 지금 짜내겠다는 건데 만약에 정면으로 오는 부분은 이거는 리버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진영호 선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그 김동건 선수는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그 염두에 두면서 한 타이밍 러치를 감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크 템플러로 막는다라고 했을 때 투컴셋 아껴가지고 에너지 좀 모았다가 한 번 정도 딱 찍어보고 나머지는 모아서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 지출 타이밍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서포트 베이가 완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셔틀이나 리버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좀 다소 걸리기 때문에 그쵸. 그 약간의 빈틈을 지금 노려서 김동훈 선수 지출한 거죠. 예. 벌써 자리 먼저 잡는 쪽은 김동건이에요. 테이블 리버도 합니다. 템플러 어카이브 쪽이 전혀 안 보이고 예, 확신을 한 거죠. 김동건 선수 예, 근데... 리버 쪽 테크고 템은 넣고 이러면 예,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자, 리버도 테크, 예. 자 셔틀 자 3대0이 문제였어. 3발인 리버 안쪽 골을 꽂아놔야죠. 한번더 꽂아내면 되는 거. 한번더 꽂아내면 트리플레터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드래곤의 손실이 있어도 막아내고 자원 채취 넥서스만 안 달라가면은 진영아가 훨씬 더 좋은 분이 만들 수 있거든요. 러시 아직 안 끝났어요. 4팩이 러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가고 있어요. 예, 재빨리 언덕이 좀 올라가 좋은 판단이었고 예. 오. 예, 지금 이거 탱크 자꾸 끊기는 거는 예, 김동훈 선수도 계속 무리 쓰면은 힘들어질 수가 네. 있어요. 자, 공포대 많이 밟으면서 좀 이렇게 밝게 하면서 보너스를 좀 보너스 예. 얻어야죠. 거기에다가 오히려 이런 플레이 했을 때 벌처 난임이 허용될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네, 그렇죠. 방금 전에 예, 마인으로 그 원드래곤 이제 뚫고 예, 뚫으려는 플레이 할 때 드래곤 뒤쪽으로 살짝 빼주면서 합류되는 드래곤으로 예, 난입하는 거 막아준 거 판단과 컨트롤 모두 매우 좋았고요. 김동건 선수가 타이밍 자체는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만 예, 그 시즈 모드 탱크 3개 네. 사이에 뚝 떨어진 리버가 대박을 해줘가지고 이제 예, 본진 수비 안 하고 변력 중심을 갔던 김동건 선수 위기가 시작됐고 오히려 이 시간 동안에 진영은 하나의 멀티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됐죠. 아, 지금 리버 한번 꽂아놓겠죠. 이거 대... 아 탱크를 못 탱크가 잡습니다. 여기 한테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앞서 이 경기에서 예, 커맨드 앞에 이거 저력하는 네. 경기 내용이에요. 이번 지지번 경기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만약에 네. 진영아 거의 다 쓰러졌을 경우에 넥서스 두 개 줄 수 있습니다. 대박 나요. 이거 대박. 한방 안 도망갑니까? 이거 불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불발. 네, 아 네, 불발. 네. 하지만 아무 데미지 주고 있어요. 네 이것도 불발. 아 내 생각보다 이게 대박이 나올 만한 아닌데 왜 이렇게 불량품을 쓰고 있죠? 네 뭐 두 번째는 저렇게 미네랄로 이제 꽉 막혀 있는데 정확히 중간쯤에서 예, 스캔업섬은 저런 불발이 워낙 잘 나기 때문에 예, 정말 뭐 운적인 요소도 있긴 합니다만 예, 뭐 컨트롤을 정교하게 해주면은 불발이 좀 덜 나긴 하죠. 예. 네, 스타포트를 받기 때문에 이제 단독 셔틀은 예, 소급이 안 돼 있는 상 적극적으로 써주기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뭐 위기를 잘 넘겼고 진영 선수 분명 셔틀. 예. 자 방금. 네, 이제 스타게이트까지 올렸습니다. 네. 게이트 늘리면 스타게이트요. 지금 냄새가 안 났어요. 김태형 위원에게 냄새가 안 났어요. 아니요. 네. 우리가 먼저 볼 리가 없어요. 냄새를 먼저 맡기 때문에. 하면서 스타게이트였으니까. 네, 캐리어는요. 네. 하비터죠. 네, 지금은 캐리어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죠. 아, 뭐 캐리어 가도 좋죠, 뭐 지금. 네. 아, 오히려 지금 팩토리를 처음부터 늘려놨었고 불리한 경기일수록 예, 김동원 선수의 압박이 강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지금은 뭐 확장하고 예, 그쵸, 아비터를 예. 일단 넘어가 주는 게 좋고요. 지금 해설이 오늘 그죠? 저는 그 저희도 대표장 거거든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한시 멀티가 지금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몰래 멀티로 지금 변수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받았지? 그 제 느끼에는 무색무취한데 말이죠. 아, 오늘 여기다 경력 이끌고 한번 이쪽에 질러 떨구고 네. 한번 돌파했다 하니까 이게 어떤 의도냐면 네. 탱크만 줄여주겠다는 거야. 탱크만 줄여주고 몰래 멀티를 하지 못하겠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재미만 봐도 괜찮은 거군요. 네, 이번 꽂아놓을 거 아니야. 마인! 자 마인 한 방 바로 탱크 데미지 다 들어갔어. 이번에 탱크 여러 개 터져요. 야 진영아 돌파력 네. 정면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드라보니까 되거든요. 한 발만 전진하면 탱크 두 개밖에 없어요. 예, 예. 저 뭐 그냥 쭉쭉 밀어도 지금 뭐 이런 단계에서는 질러, 예, 질러 뽑아서 쫙쫙 밀어 놨고 그거 뭐 예, 일꾼 데려와서 넥서스라도 이렇게 좀 넥서스 마페라도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진영환 선수는 일단 그런 서력은 안 했어요. 근데 양 선수들 뭐 한치에 모르면 뭐 망설임 이런 게 없습니다. 오늘 공격으로 끝내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진영환 선수는 1경기에서 아쉬움, 뭐 2경기를 완벽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다시 원점 승부가 되는 거죠. 네, 1, 2경기 모두 상대편의 빠른 러시, 타이밍 러시 맞고 그 다음에 받아치기, 이거로 끝나버렸습니다. 더 턴이 없었어요. 네, 리버 없이 만약에 넘어갔다고 했을 때 분명히 위기의 타이밍이었는데 리버 컨트롤이 또 빛났었고요. 참 그 이번 시즌 그 스타일이고 뭐 예선 때는 정말로 거의 최고의 성적을 예, 거두었으나 36강 들어와서 단 한 명의 진출자도 내지 못한 예,
화이트 앤투스 드디어 처음으로 진영화가 한번 예, 일단 뭐 가능성을 만들어낼지 지켜봐야겠고요. 네. 웨스텍스는 뭐 선생님과 같이 꾸준히 좋은 승률로 16강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저도 여러 차 언급한 것처럼 화이트 어째 누가 좀 뭘 해줘야죠. 참 이거 하이트가 잘 올라가는 팀인데 이번은 조용하네요. 네, 뭐 그런 어떤 좋은 기회를 맞았죠. 또 예, 3경기가 아즈텍이다 보니까 아즈텍에서 현재는 예, 테란이 프로토스 상대로 단 1세트도 따내지 못한 그쵸. 상황이다 보니까 유리한 어떤 입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자 최종전 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